문은 열리지 않네요. 돌아가자. 처음 있었던 방이 여긴요. 지금 이렇게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어, 이거 아까 과거의 나잖아. 여주 집안은 콩가루 시덥잖은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이해합시다. 불기라고요? 그 불을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런. 네, 이만큼이나 멀리 왔군. 갈 때 몰랐는데. 예, 질문 2 아직 안 갔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불이라는 게 이거 말하는 건가요? 어떤 불을 말하는 거죠? 전원이요? 이 방에 전원이 있었나? 아, 이건가 보다.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오른쪽, 오! 그림자도 움직이네요, 이러니까. 여기 불도 안 켜지고. 철조망으로 막혀있다. 열리지 않고요. 전원을 켜라는데 전원이 안 켜져. 여기는 오른. 여러분들 전원이 어디죠? 이 밑에 층인가요? 여기 올라왔는데 말 그대로? 아니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푸린입니다. 야, 얘 왜 따라와 나! 무섭게! 스티상원님 어서와요. 책을 태워야 할 것 같다고요? 이거요? 나 아까 이거 태웠는데 안 되는데. 저 그림자를 반대로 옮기는 게 맞다고? 아, 그렇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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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뭔 말인지 알았어. 이거를 가서. 문이 안 열리는데요, 근데? 일로 간 다음에 반대로도, 아! 이걸로 하고, 반대로 돌아가. 어, 반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일로 내려가서 내가 반대로 그 절로 올라가고 그림자를 바꿔서 가면은 완벽한 거죠. 그렇군요. 뭐야, 그럼 지금 당장 뭐 전원을 켜고 뭐 그런 건 없었네. 좋았어요. 전원이 안 보이더라. 그래 가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아까 얘를 못 건너갔던 곳을 입학했을 때 생각해보면 열정이 가득 차서 매일 교내 활동에서 참여하고 학업 능력을 증명하고 동료들과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았었다. 하지만 가족 문제가 드러나자 상황은 나빠졌다. 모든 관심은 불쾌한 시각으로 빠르게 변해버렸고 그래서 넌 도망쳤다 이건가요? 눈을 가렸다. 냉철하게 받아들였다. 도망쳤답니까? 오케이, 도망쳤다. 세상은 정말 광활해서 숨을 곳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너는 나다. 이곳은 완전한 불모지이다. 사상마저 묻혀있다. 이제 엔딩 좀 스토리 해석을 좀 해주는 것 같아. 아, 기락이 불태워버리라고. 아직도 남아서 안 돼. 아니면 덜미가 잡힐 거야. 그런데 중장아, 아 얘네가 도서부인데 은쌤같이 나던데
밤중에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는 말을 들었어. 혼또니 혼또? 확실하진 않아. 떠날 때 절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거든. 그니까 그 야한 책, 그 금지된 책을 태우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지켜줄 사람도 없고 걱정되지 않아? 사실 내가 가장 괴로운 건 이건데, 누가 독서 목록을 빼돌린 걸까? 그만 물어봐. 나도 모르겠으니까. 빨리 끝내자. 이러 잡히겠어. 와, 저 책 하나 진짜 이거 진짜 누구한테 보고 싶은 거 못 보는 자유를 억압당하는 건 진짜 좀 괴롭겠다. 우리가 좀 그런 영상을 억압받아봐요. 찢어진 편결물의 일부래요. 교사 장면인은 위중장을 비롯한 학생들과 함께 공산주의 세력과 공모한 혐의가 있대요. 이에 장명인은 법원의 판결 후 사형이 집행될 거라고 위중장은 금지서적을 읽고 부패한 사상을 가졌으며 공모의 혐의가 있으면서 집행되겠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뭐하네 진짜. 선생님 같이 가요. 아, 나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이쪽 따라가면 되겠죠? 와, 책 봤다고 15년의 징역형을. 내가 풀어주자. 문이 빗자루 잠겨있다. 밀고자. 빗자루를 치울까? 오케이. 밀고 한 사람이겠죠? 밀고자. 고자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좋았어요. 왼파리가 왜 프리니 방송이냐고요? 저는 프리니입니다. 나보다 못 치는데, 피아노? 아까 들었죠, 여러분들? 제 피아노 솜씨. 얜 저의 잽도 안 됩니다. 사라졌다. 쪽지네요. 그 당시 그녀는 몰려오는 두려움에 스스로 중호를 키워나가야만 했다. 이녀가 세상을 등지고 도약할 줄 누가 알았을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없다. 두려움? 후회? 무엇 때문일까? 이유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겠다. 솟아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혼란스럽다. 내가 햇빛을 다시 봤을 때 상황은 극적으로 나빠졌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생님은 천국으로 떠났고 그녀는 교식도 없이 묘지에 묻혔다. 날 노인으로 남겨둔 채. 설마 얘가 개야? 그 15년 동안 갇혀있었던 애? 아니지? 운명은 스스로의 손에 달렸으며 이른 마음먹게 달렸다. 저 할아버지는 여주의 고발로 인해 징역형을 살다 풀려나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지금 고발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밀고자야? 아, 저 할배가 남주고요? 그럼 난 밀고자네요 지금. 그렇군요. 일단 저장. 아, 이 여자가 밀고자구나. 지금 중장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걔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나온 거군요. 이런 고자. 아이, 카트에 쪽지가 있다. 카트가 어디서 여기에. 아, 넘어갈 수 있군요. 아, 이거 내가 과거 그거지. 그림자인 줄. 여기 있네요.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을 못 걸어요.
아 이거 한 다음에 못 가게 해서 말을 걸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이제 말 걸 수 있구나. 오케이. 말 거는 거 아니었어? 옮기기만 하네요. 댓글이 어떤 거요? 이제 저거 했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로 와서 미안해. 그거 불을 꺼줬어야 했는데 내 착각이야. 아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이렇게 와서 내려진 결정에 즉시 행동한다. 이는 그의 철학이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 사람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운명을 쟁취한다. 한가로이 산다. 누군가의 운명을 복종한다. 그러면 운명을 쟁취한다면 되는 겁니까? 우리 성민생님 어서와요. 이 진행을 보려면 운명을 쟁취한다면 되는 건가요? 이거 맞나요? 맞죠? 1번 하겠습니다. 운명을 쟁취한다. 합니다. 흥미로운 생각이군. 목적을 얻는 삶. 그 옆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다. 세 번째까지 진행된 로트 타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그럼 마지막이 그거 마지막이 뭐죠? 유전이 와서요. 이게 아니에요. 에르렌이 잘 자요. 아 권희님 반갑습니다. 그래 볼 거면 진행된을 봐야지. 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지금 우리 잘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반복되는가는 중요치 않다.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 절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아유 미안해요 데스토 언니 제가 못 봤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했죠 여러분들? 이제 그림자 맞는 것 같은데? 백선생님 이전에 말씀드렸던 독서 목록입니다. 선생님 책상에서 찾았어요. 점점점점 예냐 당신의 헌신에 국가는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아 얘가 저 남자애를 좋아해가지고 저 선생님을 좋아해서 선생님한테 밀고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밀고자가 돼가지고 걔들이 다 죽고 잡히고 그랬던 거고? 아 그렇군요. 그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학교 사람들을 판 거구나. 두려움을 피해 의존할 사람을 찾고 있었잖냐? 있었나?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떠나가 버렸지. 의지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럼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라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아 그래서 독서 목록이 총인 거군요. 와 이게 되게 마지막에 되게 소름이 많네요. 선생님의 눈빛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내 자신을 믿고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 그 순간 냉혹한 애국자가 된 것이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너는 나다. 올 클리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엔딩 루트 완벽히 탔구요 지금. 좋아요. 하이크로님 잘 자요. 진엔딩 루트 완벽히 탔구요. 네번째 질문 다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딩 루트만 엔딩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둘은 정치적 동료인데 둘이 사귄다고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2D인데 되게 3D 같아.
유튜브에 당연히 올려야죠. 뭐야, 담배 피고 끝이야? 더 없어 뭐?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 사귀는 거라고 착각을 했나봐요. 노란색 종이 비행기, 하얀 사슴부터 하얀 수선화까지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으니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길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I'm flying. 한덕이님 잘 자요. 뭐야, 깜짝이야. 문 열어! Open door! 창명이, 넌 반정부 활동을 퍼뜨린 혐의가 있다. 금지된 서적을 밀수하고 불법단체를 조직했으며 법원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러한 반역 행위로 널 체포한다. 정하지 마! 조용히 하세요, 산들님. 조용히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그거죠. 이번엔 도망치기 힘들어 보여. 괜찮아. 죽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목숨도 가져가라. 왜지? 사람들은 왜 자유롭게 태어나지 못하는 걸까?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제약이나 두려움 없이 대화하고 신념의 자유, 자아의 실현과 사랑, 사랑. 너와 함께한 시간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순수한 행복이었다. 이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손잡고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지만 결국 헛된 꿈일 뿐이겠지. 나도 거창한 것에 눈이 멀어버린 헛된 수선화처럼 되어버렸다. 세상은 아직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 이 부분에서 이제 장 선생도 여주를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군요. 세상은 아직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는 말은 아직 여주와는 잘 될 수 없다는 뜻이었나 봐요. 수선화가 붉은 강에 물들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모진이 와. 아이 미안해요. 아 이제 못 풀 수지 게임하다가. 아 요번 주 방송은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지만 제가 가끔씩 제 칭찬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들 진엔딩이 맞는 것 같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일단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일단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엔딩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그 뭔가봐요. 그 살아남은 15년 동안. 맞아요. 요즘 게임 산업 쪽이 굉장히 아직 우리나라가 덜 돼 있긴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돈 되는 모바일 게임 이것만 주구장창 만드니까 이런 게임이 안 나오지. 우리나라는 지금 모바일 게임에 미쳤어요 진짜로. 아 철거됐으면, 전부 철거해버렸으면. 노동자를 노동자를 위한 숙소래요. 충장아, 여주가 나쁜 놈이었어. 천당에서 거부되고 지옥에서 방해받는. 뭐야 할머니? 저기 여주 아니야 설마? 그녀는 영원히 홀로 방황할 것이다. 그녀가 되게 죄책감을 많이 들었나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임에 돈을 안 주고 사요. 외국분들은 이런 게임들을 돈을 엄청 주고 사는데 반향 나무 잘려있다. 수많은 세월을 견뎠지만 인간의 욕망이 꺾였다. 진짜 돈 내고 돈 많이 내고 만들어봤자 지들이 이익이 없으면 걔들은 굶어 죽일 수밖에 없단 말이지. 우리부터 노력을 해야 돼. 솔직히 게임이 좋은 게 나오려면 걔들도 돈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게임 산업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좋은 게임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한테 게임을 먼저 안 내보내는 게임들 곳들도 있어요. 불법 다운 막 퍼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학교를 둘러보는 거죠. 올라가자.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학교 길이 힘들구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게임을 이런 게임을 많이 사고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면 우리나라도 이런 게임을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돌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요? 복돌은요, 정품을 산 다음에 정품에 있는 그 걸려있는 락이 있어요. 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락을 푸시는 겁니다. 저도 그분들이 어떻게 락을 풀고 그걸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복돌이로 뿌려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야 되는 거지? 책 읽으라고요? 책이 있었어요? 내가 책을 못 봤습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줄거리 요약은 시청자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이 게임이 그냥 아 저거 해드릴게요. 그냥 좀 할 거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만 좀 말 좀 해주세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대만의 사회의 비판을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요. 여주가 원래 이제 금지된 책들 원래 그래서 여주는 자살을 하고 그리고 그 불법 그 금지된 도서를 읽은 이 남자 주인공은 벌을 받고 노인이 돼서 드디어 나온 겁니다. 아 이거 읽으면 되는 건가요? 특별 사면을 공표한다. 뭐야 아니잖아. 당당으로 가는 겁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다시 보는 것도 신비롭다. 옥상으로 가는 거예요? 뭐야 나 왜 안 나가죠 여기 다시. 여기 앉는데? 자기 자리죠. 여기가 그 여주랑 대화했던 장소지. 구름이님 어서와요. 천연이? 감히 우릴 꼬질러? 널 사랑했던만 너는 결국 나를 버리는구만. 그렇구나. 예, 여러분들 이렇게 디텐션 예, 진엔딩 봤습니다. 은 선생님과 같이 장 선생님은 금서 목록을 수입하면서 학생 상담을 담당. 중간에 여자랑 마음이 맞았지만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사귀는 걸 그만두게 되고 여주의 오해를 사게 되고 밀고 당한 후 사형을 당했고요.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그 중장이밖에 없는 거고. 네, 위중장만 고문 끝에 자백해서 15년형만 받고 살아남아서 추억의 장소로 온 장면입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반교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어요, 뒤에? 뒤에 더 없죠? 뒤에 더 없죠? 녹화 종료할게요. 그래요.